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 집값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수억 원 내린 가격에 집을 내놓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 대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 지역만 남기고 규제 지역이란 족쇄를 벗겨준 겁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래하기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사들입니다. 보통 건설사가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면 미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지금은 빈 땅이지만 아파트를 지어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때 돈을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집값,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떨어지니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도 없고 이미 돈을 빌렸다고 해도 나중에 갚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 100억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80억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곳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 금융권에서 이런 식으로 빌려준 돈이 112조 원입니다. 4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2금융권이라고 불린 곳에서 75% 정도인 84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빌린 돈을 잘 갚고 있을까요?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대출 연체율은 4.7%, 6개월 전보다 1.0%포인트 올랐고 3년 전보단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튼튼한 은행이라면 다른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서 버틸 수 있겠지만 부실한 은행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떼이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일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